카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실은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이 계속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다가 아, 이대로는 시간이 좀 아깝다. 차라리 이 시간에 어디 밖에 나가서 뭔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약간 새로운 겟레디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운동을 이제 갔다 올 거예요. 지금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한껏 올려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타러 가기 전에 겟레디미를 찍어볼 건데요. 자, 이제 겟레디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온더바디의 내추럴 선쿠션. 선쿠션인데 굉장히 화장한 것처럼 뽀샤시해지면서 되게 블러 처리한 것 같거든요. 약간 화장한 것 같은 선크림을 바르고 싶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화장한 것처럼 돼서 약간 요새 피부가 좀 안 좋아진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차라리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지 말고 선크림 바르고 갈까? 이거 되게 톤업 되면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선크림이라 이거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바른 부분만 보면 완전 뽀얘지지 않았어요. 커버력이 막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선크림이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하얘져가지고 좀 하얘진 게 백탁 현상으로 하얘진 게 아니라 뽀얘진다고 해야 되나? 실은 이게 제 게 아니에요. 제가 영근이한테서 오늘 줬던 건데 조금 뺏어서 쓰고 있습니다. 줬다가 뺏으면 안 된댔는데 좋네. 오늘 날씨가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는 지금 보통이고 오늘 온도가 20도에서 11도래요. 최고가 20도, 최저가 11도. 근데 방금 기가진이가 알려줬는데 오늘 날씨가 좋은데 자외선은 조심하래요. 역시 선크림을 좀 많이 발라줘야겠어.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피부가 마무리가 됐어요. 끈끈하지가 않고 묻어나지도 않아요, 손이. 그래서 뽀얘지는 느낌이면서도 괜찮네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요번에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 새로 사봤거든요? 이거는 페리페라의 스피디 아이브로우 오토펜스 1호 블랙 브라운 컬러예요. 이걸 산 이유가 이게 발색력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꽤 가격이 싸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도톰한 펜슬인데 카메라가 점점 더 초점을 못 맞추는 것 같아. 다음 이제 겨울을 살려줄 건데 에뛰드 하우스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슈퍼 롱래쉬를 이용해서 여기 겨울을 살려줄 거예요. 겨울이 살고 있긴 하네요. 섀도우를 할 건데 릴리바이레드 섀도우를 이용할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완전 무펄레드를 사용할 건데 이 컬러, 그다음에 이 컬러. 먼저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발라줄게요. 섀도우는 여기서 완전 끝. 히로인 메이크의 컬러절 아이라이너를 그릴 거예요. 이거는 키스미 건데 젤 라이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항상처럼 라인을 먼저 빼주고 눈 떴을 때 라인이 연결되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딱 여기 정도까지만. 앞머리 쪽을 조금 강조를 해줘야 눈매가 더 뚜렷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해줬으면 살짝 아이라이너를 음영을 풀어줄 거예요. 이 세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풀어줄 겁니다.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뷰러는 키스미 뷰러를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뷰러를 찝어줬으면 다시 또 아까의 마스카라 픽서를 이용해서 속눈썹이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마스카라 정도만 해줘도 괜찮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입술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페리페라의 에어리 벨벳 라인 중에서 나니메템이라는 컬러예요. 색깔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그냥 밖에 생얼처럼 근데 약간 생얼은 민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컬러예요. 이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보여져서 입술이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만 하면 약간 조금 진짜 핏기가 없어 보여서 선명하게 발색을 해줘야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의 멜로우 레드 컬러를 중앙 쪽에 발라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립스틱이 진짜 발색이 장난 아니에요. 아주 연하게만 지금 대충 그냥
된 것 같지도 않게 쓱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발색이 여리여리하게 잘 올라왔어요. 오토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운동하면 볼이 빨개질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썹,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섀도우, 뷰러, 입술 정도까지만 해주겠습니다. 머리는 제가 이 세안들을 계속 하고 있었더니 완전 동그랗게 다 이렇게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하지? 약간 좀 고민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엄청 높이 웃겼어요. 포니테일 뭐를 해줬습니다. 이거 해주고 조금 이따가 브러쉬 샥 넘겨서 자전거 타려고요. 이렇게 운동 갤러리미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볼게요. 안녕. 좀 이따 자전거 타는 모습에서 다시 또 한번 봐요. 오늘 목표 자전거 몇 번 탈까요? 자전거를 오늘은 2시간? 왕복해서 2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거든요? 한 2시 10분쯤에 여기 돌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운동 갤러리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운동하러 가볼까요?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누가 여기 단백방을 해놨는지 여기 타이어에 구멍이 났어요. 지금 계속 바람을 넣는데 계속 세서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빵꾸가 담배빵 마냥 배어있어요. 실패. 오늘 운동 실패.